자, 여기 그 32번, 33번 같은 패턴 나오면은 바로 구별해서 암산으로 풀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세우면요. 여기 아파트 이게 가격이잖아요. 같은 애들끼리 묶으면은 그게 가격 탄력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파트인데 다세대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인 거야. 얘하고 얘하고 다르면 갖다가 이렇게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숫자별만 맞춰놓게 되면 거의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4번과 같이 계산하라는 거는 이거는 출제자의 배려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분모가 가격이 들어가면 이게 가격 탄력성이죠. 소득이 들어가면 소득 탄력성이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가격부터 읽고 수요량을 올라가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분수식에서. 근데 계산할 때는 반대로 찍으면 되니까 이게 5고 얘가 얼마예요? 7이니까 7부터 찍고 5 찍으면 1.4라고 계산기가 숫자를 탁 토해내죠. 그죠?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이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내요. 요즘 또 패턴이. 그러니까 어렵게 주는 게 힘드니까 이 양반들이 분모 분자의 표현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 있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인데 그걸 바꿔서 준 거예요. 분모 분자를. 수익성 질수의 표현도 유입과 유출을 바꿔서 표현해 주고 분모 분자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분수식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읽을 때는 어디부터 하위부터 계산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나중에 이제 투자론 배우시면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요. 35번 문제는 뭐 수업 시간에 이거 해드린 건데요. 중간점에서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생략해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36번을 보시면,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됐을 때, 그죠?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계산하는 요령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분수식에서 변수가 세 개를 주죠. 가격, 수요량, 탄력성 이렇게 세 개. 요 세 개 변수 중에서 몇 개는 준다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요 분자를 계산하러 올 때는요. 여기에서 이걸 곱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얘가 나오고 반대로 뭐를 계산하러 오면 가격을 계산하러 오면 요거 두 개를 주고 그럼 수요량을 뭐로 탄력성으로 나눠서 내려오면 되죠. 역수니까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잖아요. 나눠서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을 주면서 이걸 구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량 먼저 찍고 뭐 가격 찍으면 이게 나오죠. 탄력성의 수치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거기 가격이 몇 프로 인상이 됐대요. 근데 얘 2.0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곱하면 되죠. 그럼 4, 2, 8이니까 얘는 몇 프로? 8%. 그렇죠? 예. 그러면 8%가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상 했었죠?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는 줄어들어요. 이 크기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거를 이제 또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내고 난 다음에 37번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A 부동산에 대한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인 각각 0.9하고 0.5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몇 프로 증가할 때?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수혜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문제 패턴은요. 얘를 0.9를 주고요. 얘가 2%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얘가 얼마 변화했겠어요? 그럼 1.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네. 근데 얘를 0.5를 주고요. 소득이 4%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혜량은 4 곱하기 0.5 하면 되죠. 똑같이. 그럼 얘가 2%가 어떻게 돼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왜? 0.5를 줬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정상재라는 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 애들이 정상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4%가 늘을 때 얘는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2에서 1.8 빼면 0점. 그래, 이 문제 답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냐면 이렇게 가는 애인데 이걸 한꺼번에 섞어버린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쫓아가면 되죠.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하고 0.5일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가격 탄력성에다가 소득은 소득 탄력성에다 곱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수요가 줄었을 거고 소득 탄력성은 수요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빼면은 더하기 빼기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물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 정리하시고 그냥 이게 휙 또 그냥 쫙 넘어가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거예요? 아니, 아, 얘가 증가하고 얘가 1.8이면, 예. 아, 이거, 저기 뭐예요. 그 문제를 보시면, 아, 이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런 요건이에요. 같은 요건이니까, 지금은 제가 분리시켰잖아요. 예,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는 3.8%가 변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문제는 A 부동산 전체 변하는 거. 이 문제를 제가 쪼갠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요런 식으로 대입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예? 예,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죠. 예. 그다음에 이제 38번에 가시면 이게 작년 문제죠.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그렇죠? 네. 자,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요.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8%가 늘었대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6이고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래요. 그러면 얘를 이제 교차 탄력성이 들어오는 거죠. 이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는 것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줬냐면, 아파트의 가격, 가구 소득이 몇 프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10%.
얘가 10% 상승했을 때 소득 탄력성이 얼마라고 줬냐면 0.6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혜량이 몇 프로가 늘었다는 거예요? 6%가. 그런데 다세대택 수요는 몇 프로가 증가했대요? 8%가. 그죠? 예. 네. 그러면 다세대택의 소득 탄력성이 0.6이고 다세대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라고 해 놨죠. 그러면 얘가 지금 소득이 증가해서 수혜량이 6%가 늘었는데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혜량이 8%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프로 상승했을 때 5% 상승했을 때 얘가 2%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6%가 늘었고 얘하고 대체관계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2%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는 것은 2를 5로 나누면 0.4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치가 얼마? 0.4. 0.4.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식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자, 다세대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0.6일 때 소득이 10% 상승했대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이제 수요에 소득이 증가해서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6%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8%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뭔가 다른 요인으로 2%가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5%가. 아, 그러면 얘하고 대체 관계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여기서 추가로 2%가 더 상승했구나 이런 논리라고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는 것은 5분의 2가 되니까 얼마? 0.4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0.4가. 이거 작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또 바로 못 풀고 예, 이게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반은 맞히고 또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찾아낸 거예요. 숨어있는 2%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치신 거죠. 5% 가지고 막 이쪽도 대입해보고 저쪽도 대입해보고 난리친 거죠. 그렇잖아요. 뭐지? 뭐가 어디서 8%가 어디서 나온 거지?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오늘이 며칠이었지? 그래 이제 날짜 보고 번호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예외적으로 그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문제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놓치더라도 뭐 그게 아쉬울 건 없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를 실수를 틀리거나 그걸 놓치면 그건 아주 데미지가 크죠. 예, 그런 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매년 보면은 한두 개는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변형을 해서. 그것까지 다 맞출 수 있으면은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쵸?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날의 컨디션에 시험 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날따라 컨디션이 뭐 엄청나게 좋은 경우가 있죠. 그죠? 드디어 총명탕을 지어먹은 그 빛을 바라는구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날짜를 어겨서 효과를 못 봤는데 올해는 일찌감치 지어먹어서 효과를 보는구나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심리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안 되는 것까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요. 경기 변동은 아 이거 기억하시나요? 회복 시장, 상향, 후퇴, 하향 이거 기억하나요? 예, 요 중에서 부동산 유통활동에서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는 것 있죠? 예, 요것만 기본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것만 일단 알아도 뭐 몇 가지는 바로 풀 수 있죠. 그 90페이지 가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 40번까지 주는 경우는 뭐 극히 뭐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틀린 것 했을 때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는 거는 뭐 이건 상식적으로 풀란 얘기고. 우리 거기 41번에 가면 자,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뭐가 돼요? 하한가죠. 상향 시장이라는 게 한참 경기가 좋아지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장인데 이때 사례로 수집하면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되는 애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근데 이 표현을 잘 줘요. 그 페이지 넘기셔서 43번 가보세요. 93페이지에. 거기 43번에 보시면 일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가면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앞에 문제는 틀리게 해주고 여기는 맞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44번에 가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2번 지문에 가시면 상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한이잖아요. 참 꾸준히 주죠? 같은 답으로? 그렇죠? OX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쪽은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빨리 풀고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 밸런스를 맞춰서 40분의 40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 문제를 주면은 못 풀죠. 그러니까는 그 요령을 아는 사람이면 그거 보고 빨리빨리 찾아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5번 같은 문제도 똑같이 이거 물어보잖아요. 거기는 45번 문제는 두 개 물어본 거잖아요.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시하며 과거의 사례까지 어떻게 내냐를 묶어서 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5번에 가면 후퇴 국면은 누가 중시가 돼요? 매수자가.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게 경기가 좋으면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매수자가. 자, 경기가 안 좋으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을 때는 선택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비슷한 물건인데. 그러니까는 경기 안 좋을 때는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수자가.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경기 좋으면은 물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조금 하시면은 이건 뭐 외우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안 주죠. 틀린 거. 매도자 매수자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후퇴를 가게 되면 이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은 지금보다 다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됐으니까 상한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다 상한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다 하한선이 되는 거겠죠. 가격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래서 그 기준만 잘 잡으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틀릴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여기는 포인트가 그 정도예요. 경기 변동에서는 뭐 더 하시고 할 필요는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대신에 이제 거미집 이론에 가시게 되면 거미집 이론도 낼 만큼 냈어요. 실상 그 거미집 이론에 보시면 여기서는 뭐 그 정도만 균형 조건에서 무슨 형?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렴형. 에?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비탄력이에요? 얘가 비탄력이라고요. 단계 수요가 움직일 때 얘는 불변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가 무슨 형이?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는 이게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에 대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할 때 얘가 2%가 변했으면은 10분의 2니까 0.2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비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면 여기가 수요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수요량이 2% 변할 때 얘가 몇 프로? 10%. 2분의 10 하면 얘 5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역수라고요. 탄력성하고 뭐하고? 기울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수요 곡선에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 공급 곡선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이거 그때 탄력성 할 때 기울기 이거 그려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격에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작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그랬고 완만할 때는 가격에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크잖아요. 반대로 해서 완만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려드린 거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한번 봐도 참 언제 끝날지를 참담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저도 그 적정한 선에서는 끝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다 끝났는데 학교는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그분들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이거 저기 뭐 시간에 구애 없이 합시 그냥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는 어떻게 무슨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양반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우회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선생은 왜 그런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 그건 저기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탄력성만 얘가 크면 기울기 쪽은 다 반대야. 그게 무슨 형이다? 그게 수렴형이에요. 그러면 발산형이라는 거는 수렴형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럼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면 뭐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공급이. 이건 반대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얘하고 반대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알면 돼요. 수렴형에 대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는 반대 보호잖아요. 그런데 발산형은 얘하고 또 반대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만 정리가 되면 얘만 정리가 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표정이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자 거기 보시면 괜찮아요. 그냥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이거 저기 그나마 지금 4월 달 돼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충이라도 해보죠. 그 작년에도 딴 데 어디서 했는데 이분들이 급하니까 9월 달 돼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뭐라고 막 그러죠. 아니 그럼 뭐 하려면 일찍 얘기하시지. 그걸 왜 임박해가지고 그러시냐고 지금.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1차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2차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때도 아주 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뭐 그 원래 한 달 과정인데 그걸 한 7주인가 막 이거 해가지고 하느라고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때 거기만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그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 이 바닥을 뜨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대전 어디서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면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 보여줘야지. 내년에 또 길에서 만났는데 수강증 꺼내가지고 요즘 여기 다닙니다. 이러면 참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죠? 네? 대전에 그렇다고 학원이 뭐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전에서 여기 한 3, 4년 이상한 일 겪으면요.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 사람일 텐데.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진짜 그랬던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 어디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계약이 채워서 강의하러 왔는데 엘리베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군가 자꾸 벽 쪽으로 붙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수강생이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을 탈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만난 거죠. 그죠? 참, 그 세상 좁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는 재수생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처음 공부하는 걸로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아는 채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거기 47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가격에 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 있죠. 응?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일 때 그러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 어떤 이유로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가 늘었을 때 그러면 공급은 바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을 못 늘리고 장기나 대야 공급이 조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게 그게 수렴형인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48번에 가시면 자 19회 때 예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48번을 보시면 이건 탄력성 갖고 물어본 거예요. A를 보면 A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이죠. 근데 B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A는 수렴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B는 수요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3이니까 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B는 무슨 형이 되겠어요? 발산형. 수치가 같으면 순환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맞추라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A는 계속 수렴형을 준 거예요. 그 뒤에 문제를 가시면 49번 있죠. 49번 문제는 뭐냐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수정이라고 해놨죠. 제목 옆에 보면 왜 수정이냐면 거기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죠. 그 절대라는 표현을 빼고 준 거예요. 그냥 수요곡선 기울기 값이라고 준 거예요. 기울기 값으로 주면 얘기가 틀려지죠. 왜냐하면 그럼 부호가 살아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수요의 거기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렴형이 되게 하면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탄력성이 얘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에 대한 거는 반대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이거 기울기만.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0번에 가게 되면 자 다음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때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봤죠. 하여간 이때까지도 계속 수렴형 A는 수렴형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A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있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의 부호로 생략하면 0.7이 있고 0.3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0.7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수렴형이죠.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니까. 근데 B 부동산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이 같죠. 0.5, 0.5. 그럼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이죠. 순환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주고 그 문제를 줬을 때요. 23회 때 그 오류가 난 이후서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104페이지 가시면 거기 52번 있죠. 네, 52번을 먼저 출제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풀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 뭐 A 부동산 시장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럼 A를 보시면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여기 수량으로 들어간 것 있죠. 이거 부여에서 이게 기울기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격이 들어오면 탄력성 얘기하는 거고요. 수량이 들어가면 기울기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EP가 500 QD니까 P는 얼마가 되겠어요? 250 2분의 1 QD가 되겠죠. 그럼 3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값을 보면 3분의 4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기울기 얘가 크니까 수렴형이겠죠. 그렇겠죠? 기울기 값이 3분의 4가 뭐보다 커요?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
수렴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부동산 시장은 P는 400 마이너스 EQD 준 거고요. 여기는 EP는 100 플러스 4K수라고 줬죠. 그럼 얘는 P니까 그대로 두고 EP니까 얘만 P는 50 플러스 E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같잖아요.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순환형이죠. 순환형. 그래서 A는 무슨 형? 수렴형. B는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여기까지 A를 갖다가 수렴형을 준 거예요. 순서입각에서. 그러다가 그 위에 51번 있죠. 재작년에. 여기서 처음으로 A와 바꿔버린 거예요. 발산하고 뭐하고? 수렴하고. 자, 거기 보면 A 시장 있죠.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하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있죠. 어느 게 기울기 값이 커요? 수요가 크잖아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해야죠. 0.8이 0.6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자,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보다 크잖아요. 그 무슨 형이겠어요? 그건 발산형이죠. 발산형. 그리고 B 시장은 같잖아요. 그 무슨 형? 순환형. 그 다음에 C시장을 갔더니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1.2가 0.6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C시장은 무슨 형? 수렴형. 이때도 또 선생님이 또 쓰러질 뻔한 거죠. 지금까지 문제가 A는 전부 다 수렴형이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가서 보지도 않고 A 순우렴, 그러니까 1번의 수렴, 이거 폭 하거든요. 근데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그죠? 말은 못하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또 한번 해봤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시장론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시장론 쪽에서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파트 있나요? 지대론 뭐 이런 거 말고? 지대론만 해소가 되면 되나요? 레일리 허프 계산하는 거 하고요. 시장론, 이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단원이 들어가면 그 단원에 어떤 애들이 소제목으로 있는지는 기억이 좀 돼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어디 대화가 이렇게 같이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시장론은 다음 주에 끝내야 돼요. 예, 다음 주에 끝내야지 우리가 저기 정책론을 넘겨서 빨리 투자론 금융론을 해서 이게 본 수업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전에 들으시고 오후에 들으시니까 반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협조를 잘 해주셔야죠. 예습을 좀 해주시고. 복습도 참 만만치 않죠. 예습까지 뭐. 그래요.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